미션 올펜 교환했습니다. 오늘은 제네시스 G80 18년 12만 1000km 미션 오일. 네.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죠. 메인 카메라 가지고는 작업 영상에 다 올려놨고 이제 그 편집에 올릴 거고 오늘은 뭐 했는지 작업 뭐 했는지만 말씀드립니다. 미션 오일 팬 갈고 미션 오일 싹 교환했습니다. 한번 처음 가는 것 같아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. 기약하는 거 대어 오일까지 트랜스퍼 오일까지 갈았습니다. 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도 갈고 브레이크 액도 갈았습니다. 불용구동 차량들 제네시스 뭐 다 제네시스 다 그 다음에 뭐 우리 많이 들어도 모아비 차량들이 보면 다 팬이 그거라 플라스틱이야. 되게 팬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필터입니다. 올 필터 엔진 오일 갈 때 우리 필터 갈죠. 그 필터처럼 필터 안에 내장돼 있어, 포함돼 있어. 그래서 가는 겁니다. 옛날에는 필터 따로 그다음 팬 따로. 제네시스 BH는 구형들은 필터 따로 가스켓 따로 벨크로에 달면 되고 팬은 직접 쓰고 되고 저거 돼가지고 신차들은 다 합니다. 지금 제네시스 18년식 이거는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8만 얼마 했는데 지금 2,000원 92,000원 92,000원 달랍니다. 그래서 뭐 48,000원 8만 뭐 5,000원인가 2,000원 92,000원 그 다음에 모아비가 168,000원 그거는 ZF 전용 미션 팬 전용 미션 팬이 제일 비싸죠. 그거에 뭐 인터넷에 뒤져보면 뭐 ZF 싸제품들 많거든요. 싸제품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작업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그거 안 합니다. 안 씁니다.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아마. 근데 괜히 그 미션을 갈아맞고 미션 변속 충격 생겼다고 막 이러면 서로가 표현해준다. 그래서 저는 막 기아 순정품 현대 순정품만 씁니다. 괜히 그걸 갈아놓고 뭐 동호회나 이런데 애들 보니까 좀 싸다고 특히 그 16년 8천원짜리 모하비 거 그게 한 9만원 8만원 사더라고요. 한 50만원 싸죠. 한 8만원 정도 싸죠. 그래서 그거를 쓰던데 저는 모르겠어. 그냥 막 전풍 다 썼습니다. 전풍 전풍 써야 차후에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게 무서워. 그래 며칠 전에 이제 올 갈았는데 올 갈고 야가 가셔가지고 오셨거든요. 올 갈고 여기 포크는 제가 새로 갈아놨는데 올 팬이 조금 해보니까 올이 좀 많이 묻어있어. 그래서 내가 싹 닦아놨거든요. 다음 엔진 오일 가실 때 한번 다시 점검해가지고 그때 세면 밑에 올 팬만 가스켓 작업을 한번 하셔야겠다. 그거 말고는 뭐 특이 사항이 없네요. 몇 년식이더라? 제네시스 DH. DH인데 그 올 압력 스위치. 그거는 그 리콜 대상인 줄 알았더만 리콜 대상이 아니라네. 캠페인이라네. 고장 있는 차량들은 교환해주고 고장 없는 차량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. 오늘 며칠 전에 그 차주분이 그 코일하고 플러그하고 이런 것들 다 좀 교환해달라 말씀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센터 가셔가지고 그거 한번 알아봐라고 했더만 오늘 전화를 주셨네. 전화 주셔가지고 아 제 차는 안 새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전화가 왔었네. 그러면 갈 수 없지 뭐 일반 수리 하는 것밖에. 근데 만약에 기름이 샌다 기름 샘은 요쪽에서 요게 미션이고 요게 엔진이거든요. 요 중간 쪽에서 기름 뚝뚝 흐려져요. 여기서 흘러 끈끈하게 젖어.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. 이 차도 몰라. 그건 아닌데. 아, 이 차는 아닙니다. 이 차는 옆에서 타고 흐르니까 옆에서 생기 없죠.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점검하시고 되도록이면 뭐 고장나 있으면 뜯을 때 올 압력 스위치 바꿀 때 플러그하고 연식 키로수가 있으면 플러그하고 코일 바꾸는 게 맞죠. 플러그하고 코일만 바꾸더라도 제네시스 뜯을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금액이 꽤 나옵니다. 그래서 그것도 픽 어제도 뭐 베르크루즈 뭐 그냥 하는 거 뭐 뜯는 김에 미비까지 다 바꾼다 이런 게 있거든. 관련 작업들 아시죠? 관련 작업 그냥 돈 조금만 더 주면 투자하면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
아니면 나중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.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업이 내가 뭘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. 알아야 차주분들 돈이 조금 세이브가 되지. 아니면 뭐 따로따로 다 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.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뭐든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강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시지 않습니까? 자동차도 마찬가지. 자동차도 내 차가 뭐가 고장 날 수 있을지, 뭘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. 저희야 이것 듣고 다음에 또 이것 듣고 다음에 이것 듣고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. 고객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라. 아시죠? 고객의 아픔이 우리의 기쁨이라.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 놓으셔야 유리하다. 그걸 말씀드립니다. 랜드카보 달고 지금 올 새인지 안 새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랜드카보 달고 네,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금액이 또 올랐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. 저번에 8만 원만 했는데 끝.